안녕하세요, 새총용 스티비 키아큐입니다. 바로 오늘 오전에 플스 신작 게임 소식들을 전해주는 스테이트 오브 플레이가 생방송으로 레스키를 했는데요. 라이브를 보다 보니까 중간에 PS 플러스 3월 월간 게임과 카탈로그 추가 게임들 소식이 살짝 공개가 되어서 재빠르게 쇽쇽 들고 찾아왔습니다. 근데 2월에도 호포웨가 카탈로그에 떠서 엄청 대박이었는데 3월에도 역시나 굉장한 게임을 풀어주는데요. 두 달 연속으로 이렇게 대박 게임들을 풀어주다니 덜덜덜덜. 아, 참고로 이번에 공개된 월간 게임 및 카탈로그 게임들은 북미 기준으로 한국은 게임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서 아직 100% 확정은 아니라는 점 참고해주셔요. 물론 추후에 국내 게임들도 정식 발표되면 그 소식 역시 그대로 들고 올 테니까 계속해서 저희 채널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Let's get it! 자, 그럼 우선 PS 플러스 에센셜 이상 가입하신 분들을 위한 혜택 3월 월간 게임 소식부터 봅시다. 첫 번째 게임은 바로 배틀필드 2042인데요. 굉장한 기대감을 가지고 출시가 되었지만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큰 실망을 안겨주고 받았던 타이틀입니다. 일단 싱글플레이 혹은 캠페인 모드가 없고 멀티플레이 기반의 게임으로 최대 128명의 유저가 함께 전장으로 뛰어들어 굉장한 난타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되었는데요. 특히나 크로스플레이를 지원해줘서 다양한 플랫폼의 유저들도 함께 만나서 싸울 수 있다는 점이 큰 기대 포인트였습니다. 그러나 가격에 비해 터무니없이 부족한 컨텐츠와 좋지 못한 최적화 그리고 아쉬운 서버 등 많은 부족함을 드러내며 최악의 평가를 받고 말았었는데요. 그럼에도 꾸준히 피드백을 받고 있고 컨텐츠도 추가해 나가며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느낌이라서 이렇게 월간 게임으로 풀린 김에 평소 궁금하셨던 분들이라면 기분 좋게 Let's get it. 다음은 마인크래프트 던전스입니다. 아이들과 플스로 함께 즐길만한 게임 찾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 개인적으로는 넥2 그리고 요 게임이 꽤 적절하지 않을까 싶네요. 샌드박스 게임 중에서 아이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마인크래프트의 세계관에다가 던전 크롤러 장르를 융합시킨 헥앤슬래시 게임입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그냥 디아블로 같은 게임 스타일에다가 복세 스킨을 씌워놓은 아이들용 게임이라고 보시면 좋을 듯하네요. 정말 가볍게 즐기기 좋아서 어렵지 않고 쉽게 아이들과 함께 즐기면 정말 좋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성인이 혼자서 빡세게 즐길만한 장르의 게임은 아니라는 점은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아, 근데 물론 그냥 생각 없이 가볍게 즐기시는 건 좋네요. 자, 그럼 마인크래프트 스낵 속으로 다썰러 Let's get it. 자, 다음 게임은 바로 코드베인입니다. 와우, 코드베인 요즘 가격 엄청 떨어지던데 이번에는 그냥 월간 게임에다가 쏙쏙 넣어줬네요. 소울라이크류의 맛을 버무려놓은 액션 타이틀로 일단 코드베인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커스터마이징인데요. 생각보다 커스터마이징 자체를 매우 디테일하게 할 수가 있어서 온리 커스터마이징 하나만을 즐기기 위해 코드베인 끼릿 하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합니다. 후어. 그럼에도 게임성 자체도 뭐 크게 나쁜 편은 아니고 또한 소울류의 그 잡몹 찢어먹는 맛 역시도 훌륭한 편이라서 이번에 월간 게임에 들어온 김에 다들 한번 즐겨보셔도 좋겠네요. 아, 물론 소울류 느낌이 있어서 게임이 약간 어렵다는 점은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PS 플러스 스페셜 이상 회원분들을 위한 혜택 게임 카탈로그 업데이트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게임은 바로 레인보우 6 익스트랙션입니다. 정체불명의 외계 감염으로 인해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세상 속 아포칼립스 세계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번 타이틀에서는 PVP 모드가 아닌 PVE 협동 모드가 메인 컨텐츠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싱글플레이보다는 친구와 함께 팀을 짜고 다양한 미션들 헤쳐나갈 수 있다는 점이 훌륭하죠잉? 더군다나 이런 멀티플레이가 죽어드는 게임들은 카탈로그 등록이나 월간 게임에 등록이 되면 유저 수가 급등하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하게 매칭할 수 있다는 점은 좋을 듯합니다. 아, 근데 이거 생각보다 난이도가 꽤 높은 편이라서 튜토리얼은 성실히 끝내시고 라스트를 타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게임은 임모탈 피닉스 라이징입니다. 이거 진짜 은근히 개꿀잼 타이틀인데 구매 망설이시던 분들 계시죠? 이번에 카탈로그 올라간 김에 무조건 해보시길 바랄게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겠던 게임인지라 하하. 암튼 출시 초기에는 젤다 야숨과 비슷한 느낌을 풍겨주며 젤다 짬 아니야? 라는 안타까운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요. 뭐 사실 퍼즐 부분에서는 젤다의 느낌도 살짝 묻어있기는 합니다. 근데 게임을 계속해서 하다보니 이 게임도 나름대로의 매력을 지니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스 신들 구하러 다니는 스토리라인도 재밌었고 또한 신명나게 두들겨 패는 전투도 젤다를 잘 맞는 퍼즐의 구성도 모두 마음에 드는 게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젤다처럼 불친절하지도 않아서 쉽게 적응하실 수도 있네요. 아무튼 정말 재밌는 게임이니까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게임은 트치아입니다. 이 게임은 예전부터 좀 관심이 있던 어드벤처 게임인데 오늘 스테이트 오브 플레이에서 트레일러가 또 나오길래 오 이건 출시되면 한번 구매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이게 웬걸 다음 달 3월에 출시와 동시에 바로 스페셜 카탈로그에 등록이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완전 개꿀이죠. 웬 카툰형의 그래픽이 굉장히 평안해 보이는 오프월드 어드벤처 타이틀로 여러분은 게임 속에서 군도를 오를 수도 활공할 수도 때로는 수영도 할 수도 심지어는 배를 타고 여행을 떠날 수도 있는데요. 트치아라는 주인공 소녀는 특별한 능력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게임 속 모든 동물이나 물체를 원하는 대로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능력을 통해 퍼즐도 풀고 게임 속 세상을 여행해 나가며 다양한 비밀들을 밝혀나가시면 되네요. 간만에 마음 힐링되는 듯한 아름다운 게임이라 기대가 되는데 다음 달 3월에 출시되면 우리 함께 바로 라스키를 해봅시다. 다음은 고스트와이어 도쿄입니다. 이야 이거 진짜 이번에 구매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참았는데 이게 여기에 이렇게 들어와 버리다니 기분 좋게 찍먹해봐야겠네요. 이거 호불호가 굉장히 심하게 걸리는 1인칭 액션 게임인데요. 어느 날 도쿄의 시민들이 모두 사라져버리게 되고 이제 우리는 도쿄의 밤거리를 유유히 돌아다니며 고대에서 넘어온 악마 슈퍼키들을 쓸어내키며 이 실종사건을 해결해나가시면 됩니다. 다양한 손짓으로 펼쳐지는 액션이 꽤 화려하고 또한 매우 뛰어난 그래픽으로 꾸며놓은 도쿄의 밤거리는 황홀하며 듀얼 센서 적용도 나름 잘 되어 있는 편이라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진짜 말도 안 될 정도로 짧은 메인 스토리 라인 그리고 그 메인 스토리의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 억지로 넣어놓은 듯한 끝도 없는 반복 서브 퀘스트 등은 아쉬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스페셜 카탈로그에 등록된 이상 한 번쯤은 꼭 해봐도 좋을 게임이네요. 근데 아무래도 1인칭 게임이다 보니 멀미는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은 바로 와 진짜 이건 초대박이네요. 바로 언차티드 레거시 오브 시브즈 컬렉션입니다. 일단 저는 플스4로 언차4 그리고 잃어버린 유산 두 개를 끝냈고 스팀판으로 레거시 오브 시브즈 컬렉션을 즐겨 샀는데요. 아직 플스5로는 못해봐서 이것도 한번 13,000원 주고 업그레이드 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풀어져버립니다. 뭔가 3월은 저도 개인적으로 건지는 게 많은 느낌이네요. 일단 플스5로 입문하신 분들은 무조건 해보셔야 할 초갓겜으로 플스5 버전으로 새롭게 출시된 만큼 60프레임의 부드러움과 듀얼센스 햅틱과 트리거의 느낌이 정말 훌륭한데요. 진짜 너무나도 뱅디하고 몰입감 쩔어버리는 스토리라인이나 중간중간 해결해 나가는 퍼즐과 가벼운 느낌의 전투까지도 정말 재밌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진짜 중간중간 펼쳐지는 기가 막힌 연출들은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갓겜이니까 꼭 해보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스테이트 오브 플레이에서 공개된 PS 플러스 3월 월간 게임 및 카탈로그 추가 게임 소식을 신나게 전해드렸는데요. 아직 국내는 정식으로 확정된 정보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제가 소개해드렸던 짬으로 보자면 사실 오늘 게임들은 다 그대로 추가가 될 듯합니다. 암튼 추후에 국내 게임들도 확정이 되면 누구보다 빠르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저희 채널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또 즐겁게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뿅 뿅.